이번 세션은 네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변훈석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원장님께서 사회를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 다섯 분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트롱코리아 포럼 2017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원장 변훈석입니다. 최근 세계 경제나 우리 경제에 있어서 첫 번째 화두라고 꼽으면 아마 4차 산업혁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널리 이렇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저는 아마 이세돌을 구단하고 알파고의 그 바둑 대결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전에도 뭐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그리고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지난주에는 그 바둑 세계 랭킹 1위라고 하는 중국의 커제 구단하고 조금 더 강력한 알파고가 돌아온 새로운 알파고가 대결을 해서 역시 결과는 커제 구단이 3전 전패를 했다고 그렇게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패배한 그 거제 구단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알파고는 바둑의 신과 가까이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알파고가 인간하고 대결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또 알파고는 바둑계에서 은퇴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인공지능을 대표로 하는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초지능화 내지는 초연결성이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특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혁명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술혁명의 결과물은 지적재산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적재산권이야말로 기술발명의 최종적으로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서 유연하고 강력한 지적재산권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또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네 분의 연사를 모시고 발표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가까이 계신 분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사업본부의 오윤택 본부장이십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코아비스의 경영기획본부 모동원 이사님입니다. 다음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방사능 물안보 연구단의 김영석 단장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의 안현실 논설전문위원이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2세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다, 또는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다 이렇게 비유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의미를 대표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의 빅데이터를 연구개발에 활용한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오윤택 본부장께서 특허빛 데이터로 살펴본 4차 산업혁명의 지식재산 전략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좀 전 강의에서 IoT 관련된 서비스 얘기를 했죠.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그 IoT 서비스 관련된 특허가 벌써 얼마나 나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빅데이터로 살펴본 4차 산업혁명의 지식재산 전략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 전략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IoT 기술의 지식재산 전략을 한번 도출해보고 종합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지식재산 전략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재산 전략 왜 필요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승자의 요건은 지식재산이다.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또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도 큰 그림의 지식재산 전략은 이미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2025년 6월 1일자 한국경제신문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한국 자율주행차 제조업체 2조원 규모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해 우리가 구체적인 지식재산 전략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상당히 좀 그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식재산 전략의 성공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퀄컴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다양한 특허 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지금 그 분야들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4차 산업혁명 기술 부분하고 상당 부분이 중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기술 개발 어떻게 해야 된다 굉장히 강조하죠. 관심이 그쪽에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구체적인 어떤 지식재산 전략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지식재산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또 경쟁 룰을 재편한다.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글과 애플 같은 이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 연구 그리고 공격적인 M&A로 우수 기술 그리고 특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화웨이라든가 GT 같은 이런 그 중국 기업들도 이미 그 LTE 표준 특허를 상당 부분 이미 확보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 살펴보면은 혁신과 기술 쪽에서는 19위, 23위로 국가 경쟁력 대비 낮게 나타났다. 또 그래서 우리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여기 기술 쪽에는 뭐 어떤 특허 지식재산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기술 그러면 우리가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또 인공지능 3D 프린팅 또 지능형 로봇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사물 인터넷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사물들을 연결해서 언제 어디서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이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앞으로는 공간 개념을 도입한 IoE 기술로 발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특허 분석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IoT의 그 핵심 기술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5개의 중분류, 23개의 소분류 기술로 분류를 하고 이 23개 소분류에 해당하는 특허들을 갖다가 추출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비스 쪽에
서비스 쪽에 그 서비스 매시업 같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일본, 유럽, 중국, 미국 이런 그 특허를 조사해서 찾아봤더니 이 IoT 관련된 특허가 보신 바와 같이 14,789건이 이제 도출되었습니다. 이 14,700건의 특허를 분석해서 그 지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23개 기술 중에서 어느 부분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특허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기술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별로 그 앞서 말씀드렸던 14,700여 건의 특허를 보니까 현재까지는 디바이스 관련된 기술의 출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플랫폼과 보안 기술의 출원의 증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쪽에 특허가 굉장히 집중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관련된 특허는 보시는 바와처럼 아직은 상당히 적습니다. 이 얘기는 어찌 보면은 IoT 관련된 서비스는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앞으로 뭐 벤처기업 같은 데에서 특히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많은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특허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0년 이후에 중국의 특허 출원이 미국의 약 3배 수준입니다. 앞서 제가 중국의 화웨이라든가 GT 같은 기업들이 LTE 표준 특허를 집중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IoT 기술에서도 중국의 성장이 좀 놀라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국가별로 특허의 질적 수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논문에서 피인용 수는 그 동료 연구자에 의해서 그 논문이 그 이용되는 그런 측면에서 질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지 않습니까? 특허에서도 심사 과정에서의 이 피인용률 이걸 가지고서 질적 수준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절대적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국적의 기업이나 또 개인, 대학 그러니까 그런 그 출원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질적으로 상당히 우수하더라라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특허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을 한번 전망해 봤습니다. 특허 소송 건수는 현재 시장을 의미하고 또 권리 변동이나 한번 소유권이 바뀌는 그런 걸 의미하죠. 또 이제 MP 보유 특허는 앞으로 미래 시장을 전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없는데 특허 소송이 발생할 이유가 없죠. 또 여기서 이제 MPE는 Non-Practicing Entity의 약자로서 실제로 이제 제조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특허 로열티나 합의금을 통해서 그 수익을 올리는 그런 특허 관리 전문 회사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 분야에서 특허 분쟁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만큼 앞으로의 시장이 유망한 기술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 변동과 MP 보유 특허가 많은 기술이 바로 플랫폼과 또 보안 기술입니다. 즉 앞으로 특허 분쟁이 많이 예상되고 한편으로는 그 기술 분야가 상당히 유망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표준화 추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표준 얘기를 할까요? 표준은 우리가 그 상호 연동성 또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적으로 규격을 통일한 것을 표준이라고 하죠. 이 표준을 만족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술 분야에서 표준화 추진 현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물 인터넷에서는 특히 이 표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예를 들어서 MS라든가 또 시스코,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OCF라고 하는 표준화 단체가 있습니다. 그 표준화 단체가 조만간
표준 스펙 1.0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다른 사실 표준화 기구 1M2M에서는 2014년에 릴리즈 1을 갖다가 발간한 이후에 계속해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준화 단체 기구의 IPR 폴리시 지식재산 정책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시장을 리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표준 단체가 바로 OCF인데 거기에 이 지식재산 정책은 회원사끼리는 특허 로열티가 제로입니다. 즉 표준 특허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는 표준 특허라고 하는 것보다는 표준 스펙 위에 올라가는 구현되는 이런 그 개량 특허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표준화 단체로 봤을 때의 어떤 지식재산 전략이 되겠습니다. OCF를 제외한 나머지 표준화 단체에서는 우리가 표준 특허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보고 있는 표준화 단체에 따라서 표준화 단체의 지식재산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특허 확보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사물 인터넷 기술의 지식재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란 무엇인가요? 이게 우리가 그 제품을 얘기할 때, 제품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얘기할 때 우리가 스마트폰은 안테나 또 디스플레이, 모뎀 등등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시각을 조금 달리해 보면은 스마트폰은 보신 바와 같이 수많은 특허의 복합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허 속에는 우리가 원천 특허, 또 표준 특허, 또 개량 특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 기술의 지식재산 전략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이런 원천 특허, 표준 특허, 개량 특허를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이냐, 발굴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천 특허는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만 되는 그런 권리가 넓은 특허가 되겠습니다. 한편 표준 특허는 표준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뭐 LTE 표준이라든가 이런 표준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그런 특허가 되겠습니다. 표준 특허 중에 일부가 원천 특허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사용자의 편의성이라든가 경제성을 높여가지고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특허가 개량 특허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관계된 특허도 역시 우리가 개량 특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원천 특허, 표준 특허, 개량 특허가 그냥 우리가 추론하는 것보다는 이런 원천 특허가 확보될 수 있는 기술 분야를 먼저 우리가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기술에 맞는 그런 전략을 확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천 특허, 표준 특허가 바로 이게 뭐 금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금을 진짜 확보할 수 있는, 캘 수 있는 그런 금광을 우선 찾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금광의 어떤 특성에 맞는 채굴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허를 통해서 그런 영역 말씀드렸던 그 선정 지표와 평가 지표를 가지고서 원천 특허와 개량 특허가 확보 가능한 영역을 찾아내고 또 한편으로는 특허를 이용한 선정 지표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표준화 기구별 표준화 단계 분석을 통해서 표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를 이용한 전략 지표를 이용해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에 원천 특허 확보 전략이 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23개 기술 분야 중에서 상대적으로 원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찾아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원천 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은 영역, 예를 들어서 기술 성장 주기상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특허를 특허 분석 지표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미래의 기술적, 사업적 가치가 높은 그런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걸 찾을 수 있는 특허 분석 지표를 사용해서 여기 보시는 일사분면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23개 소분류 기술 중에서 5개가 원천 특허 확보 가능한 영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지금 기술 1, 2, 3, 4, 5가 해당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간 단계라 가지고 이 기술이 뭔지를 밝힐 수 없는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 말 정도 되면은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 5개 분야, 그다음에 기반 기술 2개 분야에 대해서 지식재산 전략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거기서 우리나라가 진짜 경쟁력이 있어야 그 부분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경쟁력을 바로 특허의 질적, 양적, 권리적 지표를 종합해서 도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기술 3위, 우리 한국이 기술 순위 제일 높고 나머지 4개 기술 분야는 미국 혹은 중국이 기술 순위가 1등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즉, 또 한편 기술 3위 순수하게 질적인 지표만 봤을 때에도 한국이 2위 수준인 미국보다도 앞서 있는 딱 한 개의 기술 분야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기술 3에 대해서 확보 전략을 편다 그러면은 그만큼 원천 특허를 확보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기술 3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분류 플랫폼의 소분류 지능형 상황 인지 및 예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표를 분석했을 때 이 원천 특허 확보 전략은 대기업이나 혹은 대형 연구단이 해줘야 되겠다. 왜냐? 그만큼 위험 부담이 많고 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시장의 흐름을 반드시 보면서 가야 되겠다. 시장의 흐름을 벗어난 기술은 아무리 좋아도 원천 특허가 될 수가 없겠죠. 한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표준 특허 확보 전략이 되겠습니다. 표준에서는 그 기술 자체가 어떤 표준 활동성이 있는 기술이고 그러니까 표준의 대상이고 또 한국의 표준은 활동이 활발해서 결국은 한국이 뭔가 하고 있어야 그게 표준이 가능하겠죠. 그 두 가지가 다 높은 영역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표준화 기구별로 표준화 단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표준 특허 확보가 가능한 영역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표준 활동성, 한국의 표준 활동성은 보시는 바와 같은 특허를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표준화라고 하는 것이 시작, 그러니까 신규 표준 항목부터 발행까지 쭉 진행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표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3개 기술 분야 중에서 표준 특허 확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기술 분야가 플랫폼 기술의 중에서 소분류, 식별 체계 및 메타 데이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준 특허는 표준 단체가 뭐냐 또 표준 단체의 지식재산 전략이 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OCF에서는 이미 벌써 표준 스펙 1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표준 특허는 의미가 없죠. 또 회원사 간의 특허 로열티가 제로이기 때문에 표준 스펙 위에 올라가는 구현 특허를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1M2M에서는 우리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표준 특허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개량 특허 확보 전략인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개의 소분류 IoT를 구성하는 23개의 기술 중에서 어느 소분류 기술이 뭐 원천 특허, 표준 특허, 개량 특허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특허 분석 지표를 이용해서 뽑아내고 거기에 맞는 최적의 맞춤형 특허 전략을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종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제일 좋은 기술이 원천 특허가 되고 표준 특허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의 흐름을 벗어나는 기술은 그냥 한 개의 특허 될 뿐입니다. 또 기술이 우수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표준화 활동을 하지 않는데 그 우리 기술이
표준화에 반영될 리도 없죠. 표준 특허가 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표준 또 원천 개량 특허가 가능한 기술 분야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전략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도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논문도 굉장히 좋은 빅데이터 아닙니까? 그것도 이용하고 또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원천, 표준, 개량 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낸다 그러면은 훨씬 더 그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시장, 또 표준화 단계를 통해서 최적의 기술 분야를 확정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형 연구단 같은 경우 있어가지고 기술적인 전문 인력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준이라든가 특허 전문 인력을 내부에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중소기업, 벤처기업 역시 특허 전문 인력과 또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그 지식재단 전략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와 같은 그 표준 특허 또 원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민간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특허 분쟁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자사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아비스 오동원 이사입니다. 저는 좀 이런 현재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IP, R&D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업의 역사가 한 20년 정도 되는데요. 몸소 겪었고 또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주어진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IoT, 뭐 빅데이터 기반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냥 코아비스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좀 나왔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는 굉장한 성장을 한 업체이고요. 물론 아직 뭐 올해 매출 기준으로 아직 2천억을 조금 못하는 글로벌 서플라이어로 등재된 GM의 폭스바겐의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성장을 했고 여기에서 또 위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더 앞으로 한 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IP, R&D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이런 맞는 아이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경쟁력을 키워갈 것이냐 이걸 주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에 있는 여러 가지 센서, 액추에이터, 모터 그리고 주력 사업으로는 그 연료 펌프 모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뒷좌석 밑에 장착되는 그런 주요 부품을 생산하고 글로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역의 성장상을 보시면 94년 이후로 특히 2008년경에는 2006년부터는 GM 글로벌 그 다음에 뭐 국내 모든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또 폭스바겐까지 진입을 해서 작지만 명실상부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많이 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글로벌적인 또 풋프린트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소싱을 위해서는 각 지역을 공급할 수 있는 체인을 갖추는 것이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어떤 매출적인 성장, 규모적인 성장, 글로벌적인 여러 사업장의 확장이 있었지만 2010년에 저희가 말로만 듣던 그 어떤 특허 관련된 저희하고는 뭐 규모가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업체로부터 이제 공문을 받고 이제 저희의 IP의 어떤 경영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계기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현황입니다. 아까 뭐 저희 오윤택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를 보시면 10년의 결과치가 저것들입니다. 보시면은 국내도 미미할 뿐더러 맨 아래를 보시면 해외 특허 4건 가지고 글로벌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면은 분쟁을 부르는 IP 경영 상황이었다고 제가 자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공문을 받고 그 이제 대응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안인지를 몰라요. 이게 이 공문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냥 그 업체에 이메일 한 통 써주려고 했습니다. 야 아니야 그런 적 없어. 그래서 어느 변리사님을 그래도 국내 굴지의 로펌에 계신 변리사님을 찾아갔는데 말을 안 하세요. 제가 메일을 한 통 좀 써주십시오. 이거 저희는 아닌데 얘네가 이런 걸 보내니까 좀 편지 하나는 보내야 될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 말을 안 하셨던 이유는 뭐 나중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알아감을 시작으로 이제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그 보시면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어떤 상황인지 기업에. 그래서 특허청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에 나온 자료, 그 다음에 특허 경영을 잘하는 대기업, 뭐 중소기업, 그 다음에 어떤 특허는 도대체 뭘까, 심사는 어떻게 하고, 특허가 가진 속성, 그러니까 뭐 직무발명도 해줘야, 보상도 해줘야 되나 보네,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분쟁은 왜 일어날까,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이제 엄청난 공부를 시작하고 그 변리사님께서 아무 말도 안 했던 이유를 스스로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의 밑바닥에는 치매 비치매를 떠나서 저희의 IP 경영이 열악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치매 비치매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뿌리 깊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장벽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저쪽에 제가 표시한 것처럼 IP R&D라는 게 저희가 진짜 글로벌 나가기 위해서 밤새서 진짜 연구하고 납품했습니다. 근데 그 아까운 겁니다. 너무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거를 조금만 일찍 깨달았더라면 훨씬 더 탄탄하고 안정적이고 정말 우리의 기술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분쟁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 사항들을 알아가고 또 우리 뭐 사실 뭐 어디다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을 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더 애매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또 로펌을 섭외해서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식 전략원 쪽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어떤 또 여기 또 굉장히 관록이 분쟁과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에 맞게 해서 이제 대응을 시작했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투트랙을 가서 저희가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 건에 대한 어떤 법리적인 기술적인 비침의 모유화 등의 기본적인 분쟁 트랙과 또 하나는 저희의 상황을 저희가 잘 아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저희가 가진 향후를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합리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의 트랙에서 뭐 구체적으로 언급드릴 수는 없지만 야 우리는 성장할 거니까 런닝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계속 반복적인 계약을 할 수 없으니 뭐 소를 기간 동안에 소를 얘기하지 말자. 이런 저희에게 향후 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요소들을 넣고 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뭐 물론 뭐 그냥 말로 넘기진 않았습니다. 뭐 대가를 치르긴 했습니다만 잘 넘겼고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이 일이 끝나갈 무렵부터는 이게 이제 정말 심각하게 회사의 키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동안을 반성해 봤을 때 대부분의 저희 수준의 업체들이 일단 특허가 뭐 어떤 속성이고 어떤 거라는 걸 알지 못해요. 두 번째는 그거는 변리사님들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아이디어 그림 하나 주고 알아서 출원하고 OA 대응하고 뭐 나면은 뭐 잘했다고 그죠? 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권리가 뭔지도 모른 채 엉망진창인 그런 상태도 좋다고 특허증 나왔으니까 이렇게 저희도 경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숫자 뭐 몇 건 여기에 치중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IPR&D 트랙을 제대로 한번 저희가 이제 분쟁 끝날 무렵에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행위가 특허 출원부터 저 밑에 특허 분석까지 재반 활동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 속에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시면 이제는 저희가 대리인을 무조건 회사로 부릅니다.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우리의 권리 범위가 명세서 초안까지 명확하게 가는지, 그 다음에 OA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됐고 우리의 권리 범위에 어디를 문제 삼고 있는지 정확한 판단하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기 시작했고, 이전까지는 내일 OA대관 마감일이면은 한 이틀 전쯤 매일 오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코아비스? 그러면 뭐 써서 주죠. 대부분이 청구항, 그죠? 그 청구 범위 합쳐가지고 줄여가지고 뭐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 그러세요. 그럼 나면 좋고, 이렇게 해왔던 거를 완전히 혁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특허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특허를 만들지 않는다는 게 키인데, 여기에 엔지니어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냐가 또 내부적인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해주고, 그건 이제 어떤 법적 사항, 그거는 내적인 분쟁의 잠재성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상을 해주는 행위를 그때부터 실시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작은 회사지만 이렇게 들어와도 공부를 할 게 되게 많습니다. 보시면 뭐 저기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영역부터 보시면 한 4개 제가 주기로 표시해 놓은 특허 관련해서도 난이도별로 직급별로 계속 이걸 잊지 않도록 해주는 행위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시험을 보는 그런 체제로 해서 네, 하고 있고, 이걸로도 부족해서 발명의 날이 있습니다. 저희 발명의 날이 있을 때 그때를 빌미로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준 친구들 포상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런 기법 교육을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어떤 IP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선행기술 이런 부분은 이제 뭐 분쟁을 한번 하고 나니까 의무화를 해서 개발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반드시 뉴 디자인에 대해서는 특허팀 쪽으로 컨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서워서 주기적으로 이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특허 전담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개개별로 다 윕스를 쓰고 있습니다. 인당 하나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뭐 전문 영역은 아니지만 어떤 모니터링 수준에서는 철저하게 이 부분들을 이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들을 어떻게 하면 더 끌어들일까 해서 경쟁사의 이 주기적인 모니터링 하에서 잡히는 특허들 중에 조금 괜찮은 것들을 엔지니어 자체로 분석을 시켜서 전사적인 엔지니어들에게 쉐어를 하는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등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특허가 원가 절감을 위한 특허인지 제품의 어떤 성능 향상을 위한 특허인지 미래를 위한 특허인지 품질을 위한 특허인지를 내부적으로 다 분리해서 자체적으로 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건수에 입각한 IP 경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드시 현재 있는 특허들을 돌아봐야만 제대로 된 특허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또 한 번 어떻게 보면 위기이고 준비를 도약을 해야 될 계기를 받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는 아까 저희 제품 설명드릴 때 주력 사업이 엔진을 기반으로 합니다. 연료 펌프라는 것은 엔진이 없으면 없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저희가 크게 네 번 정도의 IPR&D를 지식전련과 수행을 했는데, 키는 아까 뭐 사물인터넷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자동차 쪽의 센서들도 통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순히 센서를 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지 판단 수행을 그 뭐 쉽게 따지면 예를 들어 람다 센서, 인젝터, ECU 이런 관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희도 이제 어떤 엔진이 아니더라도 이런 좀 스마트 센서 쪽의 사업,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가 다가왔을 때도 사라지지 않는 아이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엔진 없어졌다고 회사 문 닫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겪었던 그 문제를 다시 일으키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IPR&D를 수행합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아까 우리 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 특허 다 긁어보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특허, 위험 특허, 장벽 특허 누가 이거를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어떤 출원의 추이가 올라왔다 내려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쪽 부분에 어느 하나 아이템이라도 성공한다면 이전에 겪었던 그런 고난은 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 요 내용은 그런 요 스마트 센서에 관한 것이고요. 요것도 이제 그 우리 다른 현재 사업이 아닌 다른 쪽에 대한 그런 분석을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와서 보니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차트에서 약 한 30건이 안 됐을 텐데 지금 135건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유효한 IP 기준으로 주목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질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옛날에는 이제 분쟁 터지자마자 국내 특허를 냈고 그걸 낼 때 이게 국내 특허가 아무리 좋아도 글로벌 사업을 할 때 패밀리를 거느리지 못하고 파워 페이턴트가 되지 못하면 상대가 기분 나쁘지만 굉장히 무시하고 거들떠도 안 본다는 사항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뒤부터 노력을 해서 노력은 2010년부터 했지만 이제 등록으로 이어진 것들은 한 13년 정도부터 해외 페이턴트들이 이제 조금씩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도 계속 해외 쪽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잘 고난을 겪고 나서 지금 이제 매출도 한 40% 정도 분쟁했던 시점보다는 올라갔고 그 다음에 새로운 또 저희가 GM 의존도가 너무 높았는데 폭스바겐 쪽에 지금 수주로 하면 한 100만 대 정도까지는 수주 확정을 받았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기술력과 여러 가지를 인정받아서 저런 그 파스트라는 그 폭스바겐이 전개하는 약간 선행 기술을 쉐어하고 같은 개발 라인에 참여시켜주는 그런 트랙에도 저희가 국내에서는 4개인데요 대기업들과 함께 영광스럽게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의 측면은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까 말한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제 작업자가 들어가서 열심히 숙련도에 따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조 생산의 모든 데이터들이 빅데이터화되고 거기에 고객으로부터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라인들을 모두 다 전산화하고 인지 판단 수행하는 것들을 엮어가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졌어도 저희는 연구개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조 경쟁력이 떨어지면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2014년부터 구축을 시작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 집어넣고요. 이게 어디에 뭐 오늘 이런 자리에 와서 제가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집어넣어서 이렇게 모두 다 수치화하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상태를 처음에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최적의 생산 계획과 품질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제품이 IP R&D를 통해서 개발된 그 상태부터 고객에 이루어져서 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제조 운영되는 과정을 투트랙으로 저희가 밸류 체인을 가지고 정책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해외 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룰로 말 그대로 글로벌 생산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뭐 이 뒷부분은 각 그 영역에 대한 상세 설명이어서 좀 간략하게 이거는 IP라든지 설계 결과물들의 그 다음에 개발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것이고요. ERP는 말 그대로 전체 리소스 플랜을 모든 전산 시스템으로부터 받아서 평가하고 의사결정하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MES는 생산 현장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은 생산 계획 네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잘 만들어도 이 부분이 되지 못하면 결국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한 데이터 기반으로 기반으로 해서 품질과 그런 제조에 대한 값들을 모두 다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에 가시면 그 미로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즐겁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너 시간 헤매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뭐냐면 여기 딱 들어가면은 나무 높이가 2m가 넘습니다. 그래서 옆에 어떤 길인지를 몰라요. 근데 약도가 오른쪽에 보시면 제시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IP R&D를 하지 않고 어떤 본인들의 기술이 좋은데 해서 제품화하고 판매를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굉장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씨앗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옆에 보시면 약도 있는 것처럼 최소한 기술을 위주로 하는 기업이라면 IP를 기반으로 R&D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연구개발 업체가 아니라면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지금 밑에 보시는 결국에 스마트 팩토리 뭐 정부에서 제가 그 교육 자료 중에 일부 발췌를 했는데요. 인지하고 판단하고 수행해서 뭐 숙련공 이런 얘기는 굉장히 특수한 영역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좀 스마트 팩토리로 구축이 되고 핵심 기술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야만 저희가 글로벌에서도 경쟁에 뒤처지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강소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의 IP R&D 경험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국가 R&D 혁신의 주체인 출연연에서 지식재산 전략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기술적인 내용은 방사능 낙진에 대한 물 안보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이 건에서는 사업화 기획 단계, R&D 기획 단계에서 사업화를 먼저 고려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영석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방금 원장님께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게 큰 대형 융합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IPR&D 그게 지식재산 사업화를 할 수 있는지, 또 그 한 결과를 성공적인 결과를 여러분께 소개 올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내내 이제 원장님도 참석해 주셨고 또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와 있는데, 저희들은 연 한 1,50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750에서 한 800명 정도 연구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올해로서 34년 정도가 됩니다. 저희 청사는 경기도 일산에 있고, 그 다음에 화성, 안동, 연천에 그 세 개 분원이 있습니다. 예, 여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저는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오전 쪽에는 비교적 자연과학적인 이야기, 사이언티스틱한 그런 말씀을 주로 했고, 지금 우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학입니다. 공학은 결국 연계되는 것이 경제성,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지적 재산권을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 건설기술연구원에 들어와서 수탁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한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특허 그리고 신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허 신기술 만든 것을 지금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천 수질 정화 기술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급을 했고, 중수도에 대해서 개념을 잡았습니다. 물론 뭐 기술 개발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댐 속의 댐, 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댐 속의 댐이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붓댐 기술을 개발했고, 현재는 이제 물 쪽에 맨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방사능 노출 물 안보 기술 개발에 대한 전체 사업단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가서 제가 세 가지 내용을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 현재 하고 있는 과제는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IPR&D 전략을 수립했는지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성과는 어떤 것인지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
제목은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사능 물안보 기술 개발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은 이 이제 지도가 잘 아시다시피 한국을 중심으로 한 그 이 3개국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현황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알다시피 후쿠시마에 이제 원자력 사고가 난 걸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24기의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 보면은 이 중국이 엄청난 그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많은 그 에너지를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방사능 피해라는 것은 우리 한반도에서는 평생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 원자로가 약 한 450개 정도, 500개를 잡고 현재 크게 사고 난 것이 후쿠시마, 미국의 쓰리 마일즈 아일랜드 사고, 그 다음에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세 건입니다. 그러면 세 건 나누기 450건, 500을 하면은 숫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곱하기 우리 24개를 돌리면은 우리도 10% 이상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과제의 중요성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방사능 원자력 사고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그 5천 년의 그 역사는 어쩌면은 이 물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그 치명적인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물을 전공했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방사능 오염 물질인 그 세슘 137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세슘 137에 대해서 10g만, 여러분들 10g이 어느 정도인지 알 겁니다. 10g만 팔당댐에 집어넣으면은 팔당댐의 그 물은 더 이상 먹지 못하는 그런 이제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농도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팔당물에 무슨 그 문제가 생기면은 뭐 그 다음에 일은 생각하기 진짜 싫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건 또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원수 이렇게 관리 실태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98% 정도가 하천 표류수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공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쉽게 유입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되겠고요. 네, 저 과제 이야기만 너무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 과제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물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여하이 이것이 더 확산되지 않고 우리가 이 안심하고 물을 그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사능 노출 초동 대응 물안보 기술 개발인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어떤 경로에서 우리가 방사능 사고가 일어날 것인가, 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물에 그 방사능 물질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인지 검측을 해야 됩니다. 그건 검축하는 기술. 그리고 물이 들어왔을 때 어떤 그 제염제로 어떻게 그거를 제염하는 것인가 하는 기술. 그 나머지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 관련한 내용을 플랫폼이나 사항판을 만드는 이런 기술들이 되는데,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가 되고 한국기초과학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연구원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IP 전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립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이 대형 과제를 할 때 과제 시작 때부터 상당히 그 모는 연구도 하고 그리고 또 이 그 특허 검색도 하고 많이 그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첫 시작할 때의 그 내용하고 실제로 IP R&D 이 소위 말해서 꿈들이 우리한테 주는 그 아이디어 그 방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이 큰 과제도 수주를 했지만은 과제의 그 나가는 방향 또 이 과제의 그 뭐랄까요 그 가치 높이는데 참 그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이 이제 전형적으로 저희 연구팀에서 연구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연구 과제의 진행 방향. 자, 1, 2천 년도는 뭘 하고 쭉 5천 년도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1차 년도부터 그 키스타 도움에 의해 가지고 IP R&D 이 전문가들을 저희 과제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TRM 연구 방향도 조금 바꾸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특허를 낼 때 첫 시작할 때부터 먼저 내지 않고 좀 어느 정도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저희들 이제 연구자들의 이제 일반적인 특성이죠. 그런데 일단 앞에 진도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연구자들 다 모아놓고 거의 뭐 밤을 새면서 이 분야에는 이런 특허, 이런 특허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즉 지적 소유권의 그 영역을 처음부터 이제 확보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오늘 그 제가 이제 한 샘플로 설명드리는 것은 아까 제 이 물속의 세순 137이라는 것의 이제 위험성을 말씀드렸는데 세순 137의 물질을 우리가 제염하고 제어하는데 그 얼마만큼의 이 큰 이렇게 우리의 이제 재산들 재산권을 확보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세순 137 컨트롤함에 있어 가지고 뭐 지올라이트나 뭐 일라이트 그리고 프로시안 블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대개 특허나 논문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그 현장 필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어떤 제한된 그 바운더리 내에서 실험실에서 수행한 그런 내용들이 주였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전 세계 지금 나와 있는 특허나 그 다음에 연구한 내용들이 뭔지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특허 같은 경우는 약 한 2,500개, 그 다음에 연구 논문 같은 경우는 한 1,400, 1,500개 정도가 이렇게 저희들 그 과제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허 검색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프로포절 하고 있는 그 내용과 비슷한 것들이 있는지, 그러면 이선 피해가야 되니까 또 이거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여기서 찾았습니다. 그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오른쪽 네모 칸에 들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한 한 달 정도 이상 그 서치를 한 다음에 느낀 거는 야 이거야말로 우리가 한 것이 대박이다. 즉 전 세계 어디 그 뭐라 그러나 이 특허나 논문을 보더라도 실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따라오는 데는 없더라. 그래서 나름대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이제 특허 논문을 어떻게 분석했고 각 스텝별로 카테고리가 있으면 그 카테고리에 대한 이슈를 분석하고 또 이슈에 대해서 IP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신규 아이디어를 이게 서로 이게 연구자들끼리 또 특허 만드는 사람끼리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아 이 파트는 우리는 이런 쪽으로 특허를 만들어 가지고 이 영토로 세순 137을 컨트롤하는 영토를 우리 걸로 하자 이렇게 만든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제 사진이 이제 저희 연구진들이 파트별로 모여 가지고 많은 그 회의 디스커션을 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어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연구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지만은 결과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IP R&D 전략을 수립한 내용들인데 요 내용들은 유인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요 그림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물에 관련한 그 방사능 물질 안전성을 이제 확보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 과제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자들하고 그리고 연구자들하고 특허를 만드시는 전문가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특허라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장 각 사이트별로 지류지천에 이제 방사능이 왔을 때는 유의할 것이고. 그 다음에 본댐 가기 전에 이제 붓댐이라는 걸 이제 그 사용했을 때는 거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실제로 본댐에 들어왔을 때 그 큰 거를 전부 다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용수로 활용하는 쪽에만 국부적으로 이제 제음 장치를 쓰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쭉 가르쳐 주면서 우리도 또 그 사람 특허 전문가들이 이제 주는 아이디어도 같이 섞어가면서 새로운 특허를 IP를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요 밑에 네모칸에 들어가는 것이 또 뭐냐면은 방사능 물질 제염 시설은 사실은 유사시 방사능 물질이 들어왔을 때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외에는
많은 그 비용을 들고 만들었는 시설이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고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파워 어넬리시스라는 거 하고 그러면 트리츠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이 기술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특허 전문가들한테 얻은 아이디어입니다. 즉 파워 어넬리시스는 그 계속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거기서 찾았고 그다음에 트리츠 메서드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이제 얻은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왼쪽 그 평상시에는 하천 수질 정화 시설을 이제 가는 기능으로 하고 그리고 바로 방사능제 물질이 감지가 됐을 때는 스위치 돼 가지고 수질 정화 시설 대신 방사능 물질을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세순 137 재임하는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또 활용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파워 어넬리시스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 그 트리츠 메소드 사용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트리츠 메소드 트리츠 기법에서는 바이패스를 활용하여라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 표가 이제 저희들 어쩌면은 그 이 100억짜리 대형 과제에 이 마지막 정부에 제출해주는 아마 숙제 답안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허를 지난 1년 수행하는 동안에 18건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이게 빨간 색으로 되어 있는 9건은 이미 등록을 했고요. 나머지는 현재 보완을 하고 또 이렇게 그 등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세 건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원천 특허라고 하는데 원천 특허는 뭐 이 금광이다라고 하셨고 실제로 우리가 이 과제를 하면서 수 건의 원천 특허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저희는 상당히 이 단장으로서 참 기분도 좋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은 IPR&D 그 전략팀들의 그 어떤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우리의 특허 범위를 키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깊이를 더 깊였다는 겁니다. 특허의 영토를 연구자들만 했을 때 갖는 그 영토에 비해서 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훨씬 많이 키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원장님 계시지만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성과를 활용했느냐 생각한 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단순하게 IP, R&D, IP 영역만 키운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더욱더 그 IP에 대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그 실험과 이런 걸 또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하기 위해서 또 훨씬 그 TRM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테크니컬 로드맵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훨씬 효과적으로 또 이렇게 이 뭐야 저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기술자들이 고집이 셉니다. 남 이야기 잘 안 듣죠. 안 듣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특하시는 분들이 이거 돈 된다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고집 센 기술자들도 쉽게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은 기술자들이 보는 눈하고 다르기 때문에 훨씬 편하고 이렇게 쉽게 가기 때문에 이제 그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하여튼 저희들 과제는 상당히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도움 받은 게 뭐냐면은 단장인 저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든 간에 사업화 시켜야 됩니다. 사업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술을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민간인한테 그 기업체한테 이 기술을 이제 턴오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의 그 뭐랄까 원리 내용, 뭐 완성도, 시장성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놨습니다. 즉 총 16개의 기술을 가지고 지금 이 기업체들하고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당한 수의 기업들이 이제 그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변리사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 입장에서는 연구진들이 53명의 연구진들이 있는데 각기 다릅니다. 우리 연구팀에도
거의 노벨상에 그 접근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53명 중에 한 분. 근데 이분들의 그 마음을 한 군데 모으는 거, 연구 의욕을 어떻게 고치시길까를 생각하는 그 와중에 저는 뭐랄까 성과를 이렇게 공동 소유하자 이런 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들하고 이야기해서 참 어려운 건데 특허 공동 출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A팀에서 만든 특허에 대해서도 관계없는 BC팀에서도 혜택을 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요약을 하면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IPR&D 그 특허 전략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었고 또 R&D 로드맵을 보완해 줄 수 있었다라는 거가 이제 그 큰 파트 중에 하나고, 파워 애널리시스나 트리츠 방법 같은 그 발명 창출 방법론을 이용해 가지고 훨씬 더 체계적인 특허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만들어진 그 특허로 인해 가지고 사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그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융합 연구에서 이제 IP를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세부 기관에서도 그 기술 개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이건 뭐 저희들이 참 너무 이 IP R&D를 통해서 그 고맙게 얻은 그런 내용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그 건의를 만약에 드릴 수 있다 그러면은 우선 대형 과제, 융합 과제 이런 그 장기 과제일 때는 분명히 연구 과제 진행과 어울려서 IP R&D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그 같이 일을 해야 된다. 적용이 필연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그것이 시작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연구 시작과 끝에 AS까지 마무리까지 전 주기에 대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정부에서 많은 그 이렇게 예산과 이 관심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과학기술 발전에 투자하는데 이 약간의 그 보답을 할 수 있는 내실화된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경제신문의 안현실입니다. 언론사에 있는 사람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페이지에 제가 산업혁명하고 지식재산이라는 그 주제를 적어놨는데요. 이 세션의 제목이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전략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4차라는 말을 빼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산업혁명의 역사 자체가 지식재산의 역사였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정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차 산업혁명이겠죠. 왜 1차 산업혁명이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영국에서 일어났을까, 그는 요즘 사람들만이 굉장히 궁금한 게 아니었고 사실은 그 당시에 18세기, 19세기에도 계속해서 궁금증을 일으킨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음에도 영국에 있던 한 생물학자가 왜 중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중국으로 직접 갑니다. 가서 굉장히 중국의 역사라든지 중국의 어떤 삶이라든지 다 이렇게 연구를 한 다음에 영국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를 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중국에는 없는 특허 제도가 영국에서는 있었다는 걸 발견을 해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특허 제도라는 게 또 어떻게 중국에는 없는데 영국에는 어떻게 있었을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에서 사실은 중국에는 황제가 지배했지만 영국은 정치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이라는 게 다 일어났죠. 그래서 절대적인 왕이 가진 권력이 의회 쪽으로 넘어가죠. 그 의회도 상원하고 하원으로 분리가 되죠. 상원에는 뭐 성직자들이 들어가는 거고 하원에는
1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소위 자본가 계급들이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서 법 제도를 굉장히 많이 바꾸게 되죠. 그게 사실 1차 산업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였고, 중국은 중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또 하나의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이 한국에서 성공을 하려면 사실은 이렇게 주장하는 정치학자도 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저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장악해야 된다고. 사실 그런데 그런 정치학자는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영국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지식재산과 관련된 획기적인 법 제도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그러면 혁명에 대한 성패는 어디에 달렸겠는가.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정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게 되겠죠. 1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역사책에서 다루어지는 사람은 제임스 와트죠. 그죠? 발명가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제임스 와트를 배우면서 자랐죠. 발명가니까, 특허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특허를 가지고 발명을 한 제임스 와트와 짝을 이루어서 산업혁명에 불길을 당긴 또 하나의 사람은 매튜 볼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기억갑니다. 그래서 사실 1차 산업혁명 때 보면 이미 저 때부터 발명가하고 돈을 가진 자본가가 둘이 손을 잡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산업혁명에는 사실은 지식재산하고 자본이 결합된 역사였다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그 이후에 모든 혁명들이 다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대공황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굉장히 강화된 법이 독점금지법이었습니다. 이 큰 기업들이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큰 기업들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잘못하면 기업을 쪼개야 되겠다.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그래서 독점금지법이라는 게 미국의 그 상징처럼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미국 이 자본주의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고 미국 경제가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에 패배했죠. 오일쇼크 일어났죠. 실업률은 막 치솟아 올라가는데 물가는 엄청나게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 전무후무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오면서 미국 국민들이 다 아우성, 길거리에 실업자가 막 나뒹굴고 그 다음에 물건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엄청난 어려운 상황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됐죠. 그때 사실은 나타난 대통령이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죠. 이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독점금지법에 대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법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근데 이 레이건의 굉장히 통찰력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저 독점금지법에 억눌려 있던 특허법에 대해서 눈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레이건 대통령 때 프로 패턴트 액트라는 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특허에 굉장히 특허 친화적인 법이 나왔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특허는 기본적으로 독점을 주는 거잖아요. 독점을 부여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독점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특허법과 독점금지법이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독점금지법이 워낙 막강하니까 특허법이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죠.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한 일은 저 독점금지법의 힘을 빼고 특허법에 숨을 불어넣은 겁니다. 그게 프로 패턴트 액트고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이 굉장히 대전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허법은 독점이고 독점금지법은 독점을 금지하는 건데 저 충돌 아니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저 두 가지가 자본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특허는 여러분들한테 독점권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허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핵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허를 가지게 되면 독점적 이윤을 기대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결국 시장에서 내가 다 먹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겠지만 자본주의의 본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독점자의 위치에 올라갔다. 근데 이 자본주의는 독점자의 위치에 올라간 여러분들을 영원히 놓아두질 않죠. 저 독점금지법 때문에 누군가는 또 여러분들을 노리고 호시탐탐 노려서 새로 진입을 하게 되죠. 그 진입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방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독점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경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이기는 사람은 독점적 이윤을 기대하면서 또 치열하게 혁신을 일으키죠. 이 순환이 결국은 자본주의의 역사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독점금지법하고 특허법 뭘 양대 무기를 가지고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혁신하고 창조적 파괴를 해나가는 게 자본주의의 숙명이고 피곤한 과정이기도 하다. 어쩌면 자본주의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식재산이라고 해서 그냥 어떤 때는 좀 사치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게 자본주의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거다. 그에 대한 인식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새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정부 조직 개편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두 개의 정부 부처만 남기고 다 없애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아마 여러분들 대충 눈치를 챘겠지만 제가 대통령이라면 특허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말고는 다 없애겠습니다. 여러분 찬성 안 하시죠? 솔직히 오늘 여기에 우리 주최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내일 없어졌다. 여러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저 부처가 없어져도 대한민국에 지장이 없는 부처들 한번 지워, 한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워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특허청은 못 지울걸요? 그 다음 날부터 아마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누군가 내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훔쳐가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분노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없어지면 그 다음 날부터 시장이 개판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머지 부처는 내일 당장 없어져도 제한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정부 조직 개편을 그런 식으로 하라고 저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시면 박수 한번 치십시오. 그래서 저 문재인 정부에게 여섯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저 4차 산업혁명은 IP혁명이라는 IP혁명이라고 이렇게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다. 4차 산업혁명을 가장 리딩하는 국가가 지금 미국인데 누가 봐도 미국인데 미국이 사실 IP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 IT혁명을 주도하는 그 방정식을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IP 보호를 세계에서 최고 잘하죠. 그 다음에 전 세계 모험 자본의 3분의 1은 미국 거죠. 그 다음에 시장. 저렇게 하이 인컴의 호모지니어스한 마켓을 가진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고소득이고 저 고소득 국가에서 저렇게 빅마켓을 가진 중국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사실은 어떤 IP를 가진 어떤 새로운 강자가 출현하게 되면 보호가 잘 돼 있으니까 보호받죠. 그 다음에 IP 쪽에 대해서 금융이 달라붙으니까 금방 성장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죠. 시장이 워낙 빅마켓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쫙 뻗어나가죠. 그래서 사실은 듣도 보지도 못한 기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곧 몇 년 있으면 그냥 글로벌 대기업이 되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다른 나라에서는 왜 그게 안 나오느냐고 자꾸 질문을 하지만 이 세 가지 방정식에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다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새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하겠다 그러면 IP 혁명을 해야 되는 거고 IT 혁명을 하겠다 그러면 저 IP 보호하고 모험 자본하고 시장 창출에 배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로드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1인당 GDP 1000달러에서 갈린대요. 1인당 GDP가 1000달러 미만일 때 아주 못 살 때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하는 게 경제발전에 불리하답니다. 그때는 차라리 남의 것을 침범하더라도 100개 쓰라도 어쨌든 먹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경제발전에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0달러를 딱 넘어가는 순간에는 IP를 보호하는 게 경제발전하고 플러스 상관관계로 돌아선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분석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되돌아 봅시다. 지금 3만 달러가 내일 모레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 IP를 가지고 침해니 보호니 뭐 불법 침해니 뭐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계속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는 그 단계를 훨씬 지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부끄러운 현실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반성해 볼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법 제도라는 게 못 따라가잖아요. 현실을 굉장히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입법부라는 게 지금 여의도에 있는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저 4차 산업혁명, IP혁명에 있어서는 이 지식재산과 관련돼서 계속 새로운 영역이 나오고 또 어떤 이 보호와 침해와 관련해서 자꾸 새로운 어떤 논쟁들이 일어나오는데 저 국회가 과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긴 타임래그 때문에 현실이 법 제도 때문에 이렇게 왜곡되는 그만은 막아야 되는데 그 정도의 어떤 그 우리가 수용할 만한 타임래그를 가지고 과연 쫓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계속 던져봐야 되고요. 특히 굉장히 아쉬운 대목은 이 박근혜 정부 한 4년 동안 뭐 5년은 채우지 못했으니까요. 한 4년 동안 이 특허청이라든지 또는 이 문화부가 이 소프트웨어 특허성과 관련된 이 논란을 가지고 두 부처가 티격태격하면서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한 이 현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한국에서 법 제도는 IP의 현실을 쫓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고 국가 경쟁력을 굉장히 갉아먹을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IP 정부 조직도 진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IP가 진화를 하고 IP 법 제도가 진화를 하는데 정부 조직만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칸막이를 해서 사일로식으로 이렇게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저작권은 문화부가 해야 되죠? 왜 상표라든지 특허라든지 디자인은 특허청이 해야 되죠? 왜 지리적 표시는 농업부가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을 이제 우리는 던져봐야 하지 않나요? 지금 영역이 다 파괴된다고 하는데 왜 정부만 행정의 칸막이를 가지고 이런 IP에 대한 어떤 그 행정을 자기들 그 사일로 안에서만 이렇게 유지하려고 할까요? 이 부분 반드시 깨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행정부의 어떤 대변신도 지금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이슈다 하는 걸 문재인 새 정부한테 부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사법부도 반성하고 개혁을 하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법부가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 한 절대 IP 혁명은 일어날 수가 없다. 판사들은 IP 혁명에 대응해서 준비를 하고 있나요?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은 IP 혁명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나요? 변호사들하고 변리사들을 찢고 벗고 싸우는 것만 우리는 맨날 보지 않나요? 왜 기업들은 변리사가 법원에 와서 소송을 대리해 주기를 원하는데도 왜 한국에는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죠? 왜 모든 게 다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그럼 그렇다면 변호사들이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소송을 잘 대리해 주나요? 이 모든 질문을 던져봤을 때 사법부의 반성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특허 무효화율이 50%가 넘는 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특허청이 잘못했거나 법원이 잘못했거나 특허청의 심사관이 무식한 짓을 했거나 판사가 무식한 짓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이제는 던져봐야 한다. 어떤 진실의 순간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섯 번째는 이 문재인 그 새 정부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게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창출을 하고 4차 산업혁명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을 했습니다. 모든 중소기업의 로망이라는 독일의 히든 챔피언, 그 히든 챔피언의 종업원 1인당 특허수를 따져보니까, 특허 등록건수를 따져보니까 독일의 대기업보다 5배가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중소기업이죠. 그냥 중소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마 가장 확실한 정부 조직 개편하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으로 만든다고 하대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으로 만드는 아니 우선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IP 행정이 다 부처마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뭔가 좀 통합하고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촉진할 수 있는 국가 전략적인 어떤 IP 행정으로 이렇게 새로 재탄생시키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국무총리실에 국가지식재산처를 만들겠다, 만약 이런 안하고 중기청을 중소기업으로 만들겠다, 두 가지 안을 만약에 내걸고 국민투표를 붙이면 어디가 이길까요?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말 미래에 베팅한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정부 조직 개편의 방침을 찍어야 할까요? 이 질문도 우리는 냉정하게 한번 던져봐야 할 때가 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맨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거기에 IP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IP는 미래의 일자리 아닌가요? 왜 일자리에 현재의 일자리만 있어야 되나요? 미래에 대한 일자리, IP 지표도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그 IP 지표를 일자리 상황판에 집어넣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좋은 일자리는 IP 산업에서 나온다는 걸. 그리고 특허청에 대한 심사관을 가지고 확충하느니 마느니 굉장히 많은 논란을 벌이잖아요. 전 그거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부처 공무원들을 늘리면 여러분들이 내는 그 세금에서 그분의 월급이 나가야 되잖아요.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은 지 월급 지가 벌잖아요. 거기는 책임 운영 기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는 모든 어떤 요율, 수수료 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 받잖아요. 이런 만큼 받잖아요. 그러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더라도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요? 제 세금을 아끼는 쪽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보게 되죠. 그래서 이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문재인 정부가 좀 새로운 발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제가 왜 언론에 있으면서 이런 주제로 발표를 했느냐. 제가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1기 민간위원, 2기 민간위원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제가 그 위원으로 있으면서 대통령 얼굴 두 번 봤습니다. 그리고 총리 얼굴 한 여덟 번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는 대통령 코빼기도 못 봤습니다. 국무총리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부터 저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하던 장관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맨 마지막에는 1급 실장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라는 거, 명색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가지식재산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싱킹하라고 만드는 저 위원회가 과연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작품이라고 해서 없어질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까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플로우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진행위원님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위에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실 논설 실장님으로 되어 있는 통쾌한 강연 감사합니다.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확보가 중요한데 초기 기업들이 시장 진출 전에 특허출원과 등록이 필요한데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확보 활성화에 대한 방법론을 듣고 싶습니다. 네, 실장님한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방법론은 말이죠. 그 특허청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론을 알고 있으면 언론사에 있겠습니까? 특허청에 가서 제가 공무원 노릇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 그 질문 던지신 분의 그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요지는 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도 제가 대충 알고 있을 그 뭐 대충 제가 파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지금 특허청 뭐 중소기업청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문재인 새 정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지금 정책들을 굉장히 드라이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저는 언론에 있으니까 그 정책들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더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여론을 이렇게 환기시키고 모아가는 쪽에 역할을 이렇게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동현 코아비스 이사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서 IPR인들을 준비할 때 조직 구성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숫자로 뭐 5인 미만, 15인 미만, 30인 이상 이렇게 뭐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 네, 대답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부가 단일 아이템이다 보니까 한 5인 정도인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쪽 기술을 좀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고 말 그대로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급이 와야지, 안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IP의 창출이나 실질적인 사업적으로 연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인원보다는 포지션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재산을 이해하고 끌고 가지 못한다면 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 5인 정도의 특허 전담 한 두세 명 이 정도로 저희 규모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우리 김명석 단장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초기 소수인으로 시작하는 벤처기업들은 IPR인들을 어떻게 준비하면 효과적인지 방법론이 궁금합니다. 질문 내용은 그 사람 작은 벤처기업에서 어떻게 IPR인들 활용하느냐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저 역시 건설기술연구원에 있으면서 벤처기업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벤처기업에서
IPR&D를 걱정한다 그러면 이미 그 회사는 성공한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대한민국 벤처 기업이 IP 그 특허 때문에 성공 못하는 건 아니고 아마도 제도 그다음에 자본 이런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예, 첫 그 이 시작하는 벤처 기업에서 IPR&D 그 전략 이 수립은 제가 봤을 때는 욕심을 좀 부리고 줄이고 적은 데서 빨리 한번 성공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그쪽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첫 시작할 때는 아까 김명현 장관님도 계셨지만은 대한민국의 물은 다 김영석이 거라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또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로 기술 가지고는 안 된다. 현 대한민국에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션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발표해 주시고 질문에 답해 주신 네 분의 연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참여해 주신 우리 청중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기술혁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R&D 자금은 저희 국가에서 투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어진 자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저희가 기술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IP R&D 사업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세션 꾸며주신 변우성 원장님과 발표해 주신 네 분의 연사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